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영상을 찍었던 영상 기자단의 발표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날 상황을 낱낱이 파헤쳐 주겠다며 영상 기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영상 기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은 시끄러운 현장이라 그런 내용이 녹취된지도 모르고 영상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대통령실 대외협력실에서 영상을 확인해 볼 수 있냐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대외협력실 관계자들과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판넬로 정리했습니다. 진실 혹은 거짓.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실의 김은혜 홍보수석과 수없이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억지스러운 거짓말을 해내고 있는데요. 욕설과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과 바이든 관련한 비속어 이것을 TV 기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시끄러워서 우리는 녹화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대외협력실에서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줄 수 없냐고.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줄 수 없냐고 먼저 확인하러 왔다는 이유는 뭡니까? 이 얘기를 한 사람이 그거 한번 확인해봐. 아무래도 이상해. 녹음되었는지 이렇게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가 진실이고 누구의 이야기가 거짓인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낱낱이 알게 되었다. 영상 기자단 여러분 더욱더 용기 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닉슨과 윤석열 닮아도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이 닉슨 대통령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중요한 건 닉슨 대통령이 왜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느냐 바로 그 사람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닉슨과 윤석열의 평행이론 대통령 스캔들 초기에 거부한 게 닉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관련한 스캔들 거부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미 의회를 모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를 이 XX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향한 거라고 하니 이보다 더한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를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거듭된 거짓말을 닉슨이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닉슨이 언론사 세무조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언론사 고발을 국민의힘을 시켜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닉슨 초기에 지지율이 60%였던 사람인데요. 마지막 그만둘 때 24%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벌써 지지율이 27.7%까지 떨어졌습니다. 닮아도 너무나 닮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것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발언했던 내용을 예, 혹시 뒤에서 찍을 분들도 계셔서 제가 뒤에다 만들어놨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